자, 제우 리딩거리 5-2 단어입니다.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미 미죠. 미 미하고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아이하고 좀 비슷해. 아이하고 비슷하긴 한데, 아이하고 미하고 비슷한데, 차이점은 얘는 나는 내가 란 뜻으로 누가 다 만들 때 써요. 예를 들어서 I am happy 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미는 you like 누가 다 뒤에 와요. 네가 좋아한다 누구를? 나를.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계속해서 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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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mad가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죠? 어떤 시? 그렇죠. madman 한번 볼까요? Mad. 매우 화난 사람? 그렇죠. 매우 화난 남자 이런 뜻이죠. 뭐 he 또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he is mad 하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매우 화났다.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화나니 화났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어떤 시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단어 tell. 뭐 말하다가 많아요. 근데 이번엔 tell이 사용될 건가 봐요. Tell. tell 그럼 무슨 시죠? 어떤 식? tell의 뜻이 이런데 어떤 식입니까? 그러면 tell man 이러면 뭐 tell boy 하면은 어떤 boy 말하다 보인가요? 어떻게 어떤 시가 됩니까? 텔의 뜻이 뭐라고요? 말하다. 말하다 하면 이건 제일 뜻만 알면 제일 구분하기 쉬운 무슨 시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다시죠, 하다시. 오케이, 또 다시 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단어의 종류입니다, 단어의 종류. 단어는 종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뭐뭐 하다라는 뜻을 받은 하다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념시 양념시? 이름시 이름시가 있고요. 얘는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라고 그랬어요. 책상, 공책, 자전거, 공기, 바람, 재우, 품위 이런 것들이 이름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시를 꾸며주는 어떤 어떤 시가 있다 했습니다. 재우는 재우인데 어떤 재우? 똑똑한 재우, 잘생긴 재우, 매우 화난 재우. 그다음에 네 번째 무슨 시가 있다? 양념이 어떤 어찌 어찌시 시가 있다. 양념시는 하다 시의 한 종류입니다. 어찌 시가 있습니다. 어찌 달려간다. 어찌 뛴다. 어찌 뛴다 그럴까? 어찌 뛴다 그럴까? 어찌 뛴다? 어찌 뛴다? 어찌 뛴다? 빠르게 뛴다. 어찌 뛴다? 느리게 뛴다. 빠르게, 느리게 이런 것들을 어찌 얘들은 하다시를 꾸며줍니다. 어떤 시, 빠른 이런 것들은 어떤 시죠? 빠른 자동차, 어떤 차? 빠른 빠른 차. 자동차. 오케이. 그 다음에 양념시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진 will,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수 있다는 뭐였죠? 뭐뭐 할수 있다. 잘 몰라요? I can swim. 난 수영할 수 있어요. Can. 이런 것들이 양념시입니다.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옵니다. 갈 것이다. Will go. 말할 수 있다. Can tell. Can tell. 이런 식으로. 그 다음 Sad. sad. sad가 Sad.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이야기 슬픈 이야기. 할수 있으니까 어떤 시죠? 어떤 이야기? 슬픈 이야기. 어떤 영화? 슬픈 영화. 슬픈 이야기, 슬픈 영화 이런 말 만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영화는 슬프다. 이런 말도 할수 있죠? 네. 오케이. 여기에, 그러면 이야기하고 영화는 무슨 시인가요?
이름? 그렇죠. 어떤 것이죠. 것. 어떤 것이면 전부 다 무슨 씨들이다? 이름씨. 이름씨. 그래서 어떤 씨는 이름씨를 꾸며줍니다. 네. 오케이. Sad. 계속해서.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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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ited 쓰기 좀 까다롭죠? X. X. Psy. Ted. Ted. 여기 다니고 Excited. 무슨 씨죠?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아이들? 신난 신난 아이들 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죠? 됐습니까? Excited. 다음.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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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 쓰기 연습 좀 필요하죠? Friend는 무슨 시예요? 뜻이 이러니까 무슨 시예요? 이거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시겠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무엇이란 질문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 했죠? 너 누구야? 응? 너 누구야? 재우. 재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니? 컵이죠. 그럼 제우 컵 이거 다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름시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는 이름시죠. 알겠습니까? Friend. 이렇게 생겼고 쓰기 연습 필요할 거고요. 계속해서 Make. Make. Make가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무슨 시예요? 뜻만 하면 제일 찾기 쉬운 게 하다시라고 했는데요. 하다시죠. 하다시. 하다시면 안에 뭐가 들어있다 했죠?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다 설명했는데 잘 안 들었나 봐요.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숨어있다고 했는데요. 하다란 뜻을 가진 말을 가르쳐 준 것 같은데 선생님이. 요새 유튜브 잘 보고 공부 안 하나 봐요.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배웠습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두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지금은 더즈. 두가 숨어 그렇죠. 이제 기억나나 보네. 더즈가 숨으면 이렇게 쓸 거고요. 어떨 때 더즈가 숨는다 했죠? 나는 만든다. I am make. I am make입니까? 나는 만든다. I make. I make. 너는 만든다. 너는 만든다. You? You are. You are make인가요? 만들다 이다 이릅니까? You make. 하다시 아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비동사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비동사 문장 속에 am, is, are를 쓰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라서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는 경우와 더즈가 들어있는 경우. 세 번째 양념시가 들어있는 문장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그래서 그녀가 만든다. She. 그녀가 만든다. She make. She make는 뭐 she make입니까? She makes지. 자, 어떨 때 하다시 속에 더즈가 들어간다 했어요? 응? He나 she나 it이 뭐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와서 하다시 끝에 s가 붙는다고 했죠. 처음 들어봐요? 오케이. 그다음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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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old
board. board. 무슨 시즈와 board의 뜻이 이러니까? 어떤 시? 오케이,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시라 했어요? 하다. 하다 시라 했죠. 뭐뭐 하다, 가다. Go. Go. 청소하다. 청소하다. Clean. Clean.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 Take. 옮기다, 운반하다. Bring. Bring. 네? 자, 일단 너 클래스 카드 가지고 와서 앱 열어서 뭐, 오늘 집에 가서 뭐 복습해야 되는지 나한테 보여줘 봐. 제대로 알고 있는 거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하다 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무슨 시? 잘 알고 있네. 이거 복습한데. 내 이름. 너 누구야? 선생님 재우. 재우는 너의 선생님? 뭐야? 너의 이름이잖아. 어? 이거 선생님? 무엇이니? 마이크. 마이크 이 물건의 이름이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 마이크라며. 내도 이 시험 내일은 이 시험 쳐요. 딴 시험 쳐요. 이 시험 치죠. 그니까 선생님이 뜻 보여줄 거야. 우리말로 뜻 보여주면 영어로 말하고 쓸 수 있어야 돼. 한글로 보여주면 영어로 쓰고 영어로 말하고 쓰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이름씨를 꾸며주는 이름씨를 꾸며주는 책상 이름씨지 그치? 책상은 책상인데 어떤 책상? 깨끗한 책상, 더러운 책상, 새 책상, 낡은 책상. 그래서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시는 무슨 시? 어찌 시? 그렇지, 어찌 시. 어찌 시가 하는 일은 하다 시를 꾸며준다. 자, 그래서 빠른이란 말은 무슨 시야? 빠른이란 말은 무슨 시야? 어떤 차? 빠른 차. 그러니까 어떤 시야? 어떤 시. 근데 빠르게는 무슨 시일까? 어찌 시. 어찌 시.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다면 지루한 선생님이 지금 보여줬어 네 가지 시를 다시 한번 더. 지루한은 네 가지 시 중에서 무슨 시인가요? 자, 하다시요? 아니면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야? 그럼 어떤 씨야? 네. 그래, 어떤 씨잖아. 이런 게 어떤 씨라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떤 씨 쓰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board boy 한번 볼까? 지루한 남자? 지루한 남자, 에이 말이죠. 지루한 남자. 어떤 남자? 지루한 남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쓰는 방법은 어떤 시 앞에 뭘 써서 비동사를 써서 어떻다 만드는 거. 여기는 그러면 여기 뭐 쓰면 될까? 더 보이 안만 길어봤자 히. 히죠. 그럼 히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이즈.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그 남자아이는 어떻다? 지루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Please. Please. Please는 뭔가 부탁할 때, 공손하게 부탁할 때 쓰는 말이고 기쁘게 하다 라는 뜻도 있는데 만약에 Please가 기쁘게 하다 라는 뜻이면 무슨 시죠?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mile. 그럼 무슨 시죠? 오케이. 제일 중요한 시 무슨 시?
어떤 아니 하다시. 하다시. 그 다음 중요한 거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 이름씨. 이름씨는 어떤 것들이야 어떤 것들 책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씨를 꾸며주는 어찌 어찌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 그래서 어떤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 이름씨를 꾸며주거나 또는 앞에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붙여서 하다시처럼 쓰는 방법. 네 번째 중요한 건 무슨 시? 어찌시. 그렇죠. 하다시를 꾸며주는 어찌시. 그럼 미소 짓다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슨 시야? 무슨 시일까요? 어찌? 하다시 줘. 미소 짓다잖아. 똥강아지야. 뜻 봐라 뜻. 미소 짓다. 어? 달리다. 먹다. 미소 짓다. 웃다. 울다. 놀다. 하다시.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험 잘 치시고요. 오케이.